가마솥에 뭔가를 넣었는데요. 살펴보니 실한 고기들이 한 솥 들어있습니다. 호두게살. 홍두게살? 소고기. 소고기? 네. 소고기. 왜요? 소고기. 그게 제일 맛있거든요. 고맹을 얹어요. 고맹이죠. 소바 고맹. 이 고기 부위를 하면은 네. 소바에 얹어도 깔끔하고 네. 기름도 안 끼고 맛있는 부위거든요. 비싸도 이런 걸 선호를 해요. 소고기를 조릴 간장인데요. 이 간장이 10년 된 게요. 겨우. 이 조선간장을 하면 짜봐서 먹지를 못해요. 너무 짜서. 여기 담은 거. 이게 한 8년, 10년 되거든요. 담아 이제. 그렇게 이제 섞어서 해요. 네. 섞어서 이게 비법이라 이제 그게. 누가 만든? 이거 담지에 이제 된장을 해가지고. 간장을? 네, 그걸 뽑는다니까. 고명으로 올라가는 장조림. 고기를 조리는 간장까지도 직접 담가서 쓰는 종선 씨. 이 간장이 들어가야 감칠맛 나는 장조림이 된답니다. 가마솥에 불을 끄기 위해 장작을 준비하는데요. 저 모습 보면 어때요, 어머니? 흐뭇하지. 대단한 사람이지. 잘 먹여다. 뗄감까지도 손수 마련하는 남편. 편하게 가스레인지를 써도 될 텐데 부부는 끝내 가마솥을 고집합니다. 나사고 남하고 네. 고기 맛이 네. 천차입니다. 한번 보시오. 나중에 먹으면 이거는 야들야들하게 넣고. 가마솥은 불이 세서 끓이는 동안 넘치지 않도록 꼬박 3시간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메밀국수를 만들면서 면이며 육수며 고명까지 뭐 하나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음식은 정성을 들일수록 맛있어진다는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소바 팔라는 게 힘들어. 근데 이 소바는 이 장조림하고 배합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없으면 호로뱅뱅인데. 아침 내내 끓이고 나서야 장조림이 완성됐습니다.